그 고딩 엄빠라고 그 알죠? 요즘 예능 프로그램들 중에서 참그 이런 것들이 많아요. 예, 생활 밀착형, 어? 고딩 엄빠, 어? 우리 이혼했어요. 뭐 커플 맺어주는 거, 솔로 지옥, 뭐, 예? 많잖아요 요즘. 요즘 뭐 성소수자분들도 그런 그 연애 프로그램 이런 거 많이 하던데. 웨이브인가? 거기서 한다더만. 그 중에서 이제 하나인 고딩 엄빠라는 건데요. 예, 이 고딩 엄빠 말 그대로 이제 저 미성년자 때 이제 애를 낳고 기르고 하는 이런 그 젊은 부부를 다루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런 프로그램들이 아주 좋아요. 드라마 같은 데서는 제가 또 이런 얘기하면 또 그럴라나? 예. 그 우리들의 블루스에서 나왔던 그 고딩 커플 둘이 애 낳고 이런 과정들 보면은 좀 약간 너무 그거야. 너무 판타지야, 판타지. 예. 근데 이런 고딩 엄빠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현실적이거든요. 결혼하면은 좆되겠다 이런 거에 대해서도 조금 나오고, 어쨌건 결혼이라는 건 현실이니까. 예. 아니 여자랑 남자랑 둘다 경제력 되고 뭐 사회적으로 전혀 꿀릴 것이 없는 사람들끼리 만나도 이혼하는 판국에, 예? 경제적으로 조금 부족하고 성격도 안 맞고 이러면서 어떻게든지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얼마나 환경이 안 되겠어요? 고딩 엄빠라는 거는, 그죠?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뭐, 이제 고등학교, 아, 고등학교 때 임신한 거니까, 뭐, 예. 완전 현실이죠. 21살짜리, 뭐, 이 친구가, 예, 은주라는, 이 17살이, 17살짜리, 요 친구를 만나갖고, 이제 둘이서 4살 차인데, 임신을 해갖고, 애를 낳았나 봐요. 채팅, 조심하십시오. 예. 재방송 여러분들 인생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보통은 그래서 지금까지 나왔던 출연자들 중에서도 참 별의별 사람들이 많았지만 이번 출연자는 유난히 더 환장스러운 포인트가 많다. 자, 약간 암 걸리는 내용인데, 자, 현실적으로 이제 봅시다. 성인인 카페 매니저 21살짜리 아까 그 남편분이 알바로 들어온 17살 저 친구를 이제 임신을 했어요. 임신시킨다, 임신시킨, 이건 좀 그런 표현이 그래. 예, 둘이 어쨌건 저 사귀고, 예, 저 아이를 잉태했어요. 그 여자 아빠가 반대했대요. 남자 쪽 부모는 아유 애들이 좋다는데 어떡해요. 예, 이미 뭐 애가 들어섰는데 뭐 어떡합니까 이런 반응이고, 처음에 시어머니 쪽은 여자의 생각에서라도 출산을 반대했다고는 했다고. 예. 근데 이제 17살짜리 이제 엄마가 되는 저 여성분이 가출 후에 시댁으로 들어갔대요. 가출 후에 하도 반대하고 막 이러니까, 예, 가출해 갖고 남자 집으로 들어갔어요. 예. 그래서 이제 여자의 여동생도 같이 남자네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거죠. 예. 그 시댁에서 아들 두 명을 출산을 하고 지금은 셋째를 임신 중이라고. 위에 자리도 나오지만 남편이 얘기하기로 딸이 꼭 필요하지 않겠어? 아들도 둘인데. 예. 그래가지고 시댁에서 아들 두 명을 출산하고 지금은 셋째 임신 중. 그리고 8명이서 같이 살면서 여자는 하루 세 번, 네번 빨래를 하고 시어머니와 함께 밥도 차리고 다른 가족들도 가사와 육아에 일정 부분 같이 한다고. 8명이라는 그 가족 구성원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어른들은 육아를 다 같이 담당하는 그런 이제 그 대가족이라 그러나? 뭐라 그러나? 예. 그렇게 이제 된 거죠. 근데 이제 한부모 가족으로 아이를 키웠던 여자 쪽 아빠는 딸 둘이랑 다 끊기고 교통사고로 젊은 나이에 사망하셨다고.
아버지 사망 소식을 듣고는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무연고자 처리해서 장례조차도 치르지 않았다. 그래서 지자체 지원 등으로 처리를 하고 지하실에 이제 유골이 안치되어 있는 상태. 이제 자매는 방송하면서 처음으로 아버지를 찾아뵙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사위는 일 때문에 같이 가지 못하고 편지를 전달했다고. 내용은 자기가 용기가 없어 피하기만 했다. 못 찾아뵈서 죄송하다. 아내랑 아이들 행복하게 해주겠다. 뭐 이런 거. 자, 생판 남인데도 환장하겠다던데 홀로 딸 둘 키웠을 아버지 심정은 어땠을까? 병역 문제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저 남편은 애 셋을 낳았으니 군면제를 받거나 상근으로 빠질 것이다. 집안도 넉넉하지 않고 성인이 17살 꼬셔서 임신시키고 애 3명이나 낳게 하는 거 진짜 충격이었다. 철없어서 가출도 하고 친정아버지랑 영 끊은 것 같은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두는 건 아니지 않나 라는 이야기. 하지만 뭐 여덟 식구끼리 서로 사이도 좋고 분위기 좋게 나오던데 그래도 저 여자의 인생을 생각하면 안타깝기 그지없는 상황. 근데 글쓴이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이 너무 녹아 들어가 있네요. 이들이 행복하다면 굳이 임신을 시켰다라는 표현 상당히 거슬리네요. 그리고 뭐 아버지랑 영 끊은 것은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두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함. 뭐 애를 지우는 게 맞았단 얘기야? 뭐야? 너무 주관적이네. 잘 살면 됐지. 좋은데 장인어른 돌아가셨는데 일 때문에 못 간 게 말이고 그걸 가만히 보고 있는 남자 부모도 에바 아니고. 그런 부분은 조금 불편하긴 하다. 그래도 내 와이프를 낳아주셨는데 아직 어려서 그럴 거예요 친구가. 예, 나이도 좀 먹고 또 이번 방송으로 인해서 이런저런 얘기 좀 많이 듣고 그러면은 예, 정신 차리고 한 번 정도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태국의 에리카라는 이 22살 여대생인데요. 어렸을 때 아버지를 암으로 여의고 어머니랑 가난하게 둘이서 찍싸게 고생하고 살았대요. 근데 어느 날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버지의 엄마, 즉 할머니가 유산으로 갑자기 1조 1,360억 원을 둘한테 남기고 돌아가셨대요. 알고 보니까 재벌가였던 아빠가 할머니랑 싸우고 집을 나왔대요. 할머니는 그래도 자식이라고 도움은 안 줬지만 계속 지켜봐하고 있었대요. 마지막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손녀한테 재산을 다 넘겨줬다고. 그 1조 1,360억 원이 60억 원이라는 이 돈을 잘 관리할 수 있을까? 네. 저 돈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저 1조 넘는 돈을 잘 지킬 수 있을까? 내 생각인데 일단 보디가드 10명을 더, 근데 그 보디가드 감시할 3명, 그리고 그 세 명을 다시 감시하는 놈 한 명, 그리고 그 한 명을 다시 감시하는 한 명, 그리고 그 한 명을 다시 감시하는 한 명. 그러니까 가드에 가드를 놓고 그 한 명을 또 감시하는 한 명, 그 다음에 감시하는 한 명. 이 정도로 더도 안전빵이니까 걱정하지 마. 감시할 애도 필요할 거야.
스위스에서 3.6km 이동했는데 27,000원 나왔대요. 스위스 물가가 살인적이구나. 산악 열차표, 융프라우로 향하는 교통수단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티켓. 성인 4명의 티켓값은 약 74만 원. 6세 미만 아이들은 무료. 와, 쿠폰을 안쓴 신라면, 컵라면 하나가 10,000원. 좀 올랐네. 저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영국 갔을 때, 그때 신라면 작은 컵이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였거든요. 그때 가격이 6천 얼마였어요. 깜짝 놀랐어. 4천 원 오른 거면은 뭐 그렇게 많이 오른 것도 아니네. 썰매 4개에 45,000원. 6인 가족 외식비 23만 원. 먹은 거는 치킨 너겟, 소세지, 감자 요리, 치즈버거, 햄치즈, 스테이크, 로스티, 물 음료 23만 원. 팁까지 포함해서겠지 뭐. 6인 가족의 1박 2일 여행 비용은 165만 원. 와. 근데 최저시급 반전 26,000원. 여행가서 돈 아끼지 말라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스위스 여행은 예외다, 얘들아. 스위스 여행 두번 이상 간 사람이랑은 친하게 지내세요. 한 번은 스위스 물가 모르고 가서 개 털렸을 수도 있는데, 두 번째는 진짜 금수저라는 뜻이니까. 그러네요. 북유럽의 원탑이 스위스라고 하네. 근데 저 나라도 저 나라 나름대로의 또 그게 있겠죠. 대한민국이 좋은 거야. 대한민국이 좋죠. 흉흉직한 이슈. 홍콩 대형 스크린 사고, 맨돌캣맘 사건, 당근마켓 강아지 사건이야. 그거를 그대로 오늘의 이슈에다가 올려라. 그대로 올려. 그대로 올려줘. 알았지? 영상 포함해갖고. 그럼 내가 다뤄줄게. 뭐야 우영우가 이러리야? 우영우 스위스 기러기 인도인 역삼녀? 에휴, 씨발놈. 자주 보는 새끼라 욕도 못하겠다, 이 새끼야. 재밌냐? 마블 영화는 이제 기대가 안 돼. 그래서 마블 소식은 별로 다루고 싶지가 않아. 쉬얼크라는 걸 보는 순간부터 별로였어. 오, 뭐야 이거. 야, 이거 진짜 소름이다. 이런 자료는 약간 미스테리 같은 데 나와도 될것 같아. 엄마, 착한 아들이 될래요. 하고 이 고가도로에서 차를 세우고 아들이 뛰쳐나가고 바로 그냥 뛰어내린 거야. 이 엄마는 얼마나 충격이었겠어. 친구랑 다투고 나서 엄마가 잔소리 좀 했더니 그거에 스트레스 받아갖고 달리는 차에서 막 발작하다가 엄마가 세우니까 거기서 내려가가지고 뛰어내린 거야. 17살짜리래. 자, 따지고 보면은 엄마의 잔소리가 인간이 느끼는 스트레스 리스트 중에 상위권이다. 정신 붕괴를 넘어서 자아를 망가뜨리고 완전한 어둠과 절망, 무력감, 모든 감정을 다 불러일으킨다. 그래서 여자는 악마라는 소리가 있는 거다. 잔소리 심한 여자랑 결혼하면 안 된다. 나중에 애들 미래까지 다 망친다. 잔소리를 알면서도 여자들은 줄이거나 절제하지를 못한다. 그게 진짜 개무서운 거다. 가장 가까운 히틀러가 여자임.
맞아. 나도 나 엄마한테 참 미안하지만 엄마랑 같이 살았던 순간들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어. 오히려 혼자 살고 나서 뭔가 좀 자아를 찾은 느낌이랄까? 가스라이팅 존나 당해가지고 씨발 매주 일요일마다 교회 다니고 잔소리 존나 하고 여자친구 생기면 여자 때문에 여자한테 정신나간 놈이라 그러고 여자한테 미친놈이라 그러고 내 할 일 다 해가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엄마 집 살 때는 참 불행했어. 엄마 집 살 땐 나 진짜 너무 불행했어. 집 문 잠가버리고 방송해야 되는데 방송하지 말라고. 돈은 돈대로 다 빌려가고 갚는데 몇 년 걸리면서 그 크나큰 스트레스, 지독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하고. 지금은 엄마 재산 모을 때까지 엄마 그 집 보증금이나 이런 건 내가 다 해줬지. 1억이 넘는 돈을. 근데 진짜 그 진짜 부모한테 받은 스트레스가 이게 진짜 PTSD가 지려. 진짜 심했을 때는 내가 엄마 노래방에서 이렇게 살았을 때가 있었어. 안 쓰는 방 이렇게 개조해갖고 거기서 컴퓨터 놓고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내 방송 시작을 했었는데 손님들이랑 싸우는 소리 이게 막 PTSD가 돼갖고 조금 시끄러운 소리만 들어도 막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 그 당시 이제 방송하면서 방송하고 있는데 막 이제 갑자기 손님이랑 막 큰 소리 나고 막 이런 소리가 방송에 조금 들어올까봐 급하게 방송 끄고 그랬을 때가 있었지. 예. 그게 엄마 탓이냐고? 나한테 와서 해결하라 그랬으니까. 나한테 와서 자꾸 엮이고 싶지 않은데 손님이랑 그런 트러블에 엮이고 싶지 않은데 내가 이렇게 이제 방송하다가 잠깐 나가거나 막 이럴 때 막 싸우고 있거나 그러면은 넘어갑시다. 나는 화목하게 살지는 저기 하진 않았지. 근데 어찌됐건 20대 때 너무 힘든 기억, 고통의 기억들이 너무 많았던 거지. 어떻게 보면 억까 하는 거는 얘네들은 이제 뭐 사랑받고 자라서 그런가 보지. 나랑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공감하기 힘든 거지, 저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고 봐요. 화목하는 거 진짜 어려워요. 어릴 때 이렇게 명절 때 가족들끼리 모여가지고 하하호 하면서 그렇게 그 화목하는 거는 진짜 저렇게 사는 건 진짜 어려운 거야. 그런 기억조차 없는 사람들도 너무 그런 거고. 아, 맞아. 안 겪어본 사람들은 모르지. 아니면 지도 이제 겪어봤는데 내가 이런 얘기 하니까 그냥 뭔가 내가 하는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이야기는 다 부정하고 싶기 때문에 저러는 걸 수도 있고. 더블 싸한 거지 그러면은. 이런 어떤 솔직함에 대한 그런 감정조차도 공감하기가 힘든 사람이니까. 코트 시청자들도 솔직히 정상적인 집안 별로 없을 거임. 그러니까 이런 병자 방송이지. 그래요?
병자 방송이라고? 어, 그래. 아, 근데 저런 말하는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할까요? 뭐 좀 쫓아낼까요, 그러면은? 그래. 이참에 저런 어떤 불쾌한 감정, 어둠, 부정 이런 것만 뿌리고 다니는 사람들은 이참에 조금 정리 좀 하고 갑시다. 그래, 그게 맞겠다. 어, 내가 이런 사람들 놔두니까 자꾸 이런 사람들이 조금씩 쌓이면서, 예,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오케이. 사실은 내가 아까 하던 얘기에 이제 덧붙이지 않았지만 기억에서 지우고 싶은 기억이 하나 있어. 저는 폭력을 싫어해요. 때리는 거 자체를. 그래서 누가 내가 뭐 나한테 맞았다 이런 얘기 들은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야. 옛날 승량이 때부터 전 사람 때리는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 사실은 좀 적이 있을 때 그 노래방에서 이렇게 엄마 도와주고 그러던 시절에 그 싸우는 소리가 너무 싫고 그게 이제 막 PTSD가 있어갖고 또 싸우는 거야. 그래가지고 손님이 계속 이제 난장을 깐 거야. 술 처먹고 이제 술 취해가지고 돈도 안 내려고 그러고. 근데 그 소리가 너무 시끄럽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또 그런 일이 있고 그러면 이제 내가 막 못 견디겠더라고. 두 가지야. 엮이고 싶지 않지만 엄마한테 해를 가할까봐 그런 아저씨가 무섭잖아. 엄마한테 18년, 조8년 찾고 막 이런 사람들인데. 그래가지고 내가 방에 있다가 갑자기 이성을 잃고 그냥 나갔어. 나가가지고 멱살 그 자켓 멱살 잡고 끌고 와갖고 안 쓰는 방에다 내팽겨 치고 문 잠그고 엄청 때렸어. 자빠져 있는데 막 엄청 때렸어. 어, 거의 그 진짜 그냥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미친 듯이 때렸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어, 그때 이제 저 새아버지셨는데 아버지가 와갖고 깜짝 놀래갖고 너 뭐 하는 거냐고 나한테 막 욕하고 어, 큰일 난다고 뭐 진정시키라고 그러고 나도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근데 뭐 소리 지르고 그 아저씨 막 지갑 꺼내갖고 어, 돈 그 카드랑 이런 거 돈 꺼내갖고 계산하라고 엄마한테 던져주고 그러니까 그런 기억이 있는데 어 굉장히 지우고 싶은 기억이지. 어 그게 그냥 엄마를 지키겠다라는 마음보다 어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지? 그 제발 좀 그만해 라는 마음도 좀 섞였던 것 같아. 그게 이제 좀 트라우마가 됐어. 어. 그 일로 이제 경찰서는 못 갔어. 어. 그 일로 경찰서는 못 가고 그냥 이제 끝냈어. 어. 그래가지고 이제 좀 약간 그 엄마가 소리칠 때 그 특유의 그 어떤 그 데시벨 그걸 들으면은 막 지금도 그냥 심장이 막 벌렁벌렁벌렁 뛰어. 어, 그냥 엄마랑 밥 먹으러 외출하러 가면서도 차 안에 있는데 그 전화 통화로 엄마랑 누구랑 싸우는 소리 그 소리를 듣는데 그 소리 딱 듣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막 계속 뛰는 거야. 가정 불화가 좀 많았던 그런 가정에 있어 살았던 사람들은 그건 무슨 느낌인지 알걸? 어, 그게 지금 나이 먹은 내가 아직도 그걸 느낀다는 게 어,
그런 PTSD가 좀 있어 내가. 독립은 이제 내가 돈 벌고 하면서부터 혼자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나와서 하는 거지. 아 근데 이거 63페이지부터 밀었는데 씨발 너무 오래 걸린다 이거. 좆됐다. 아니 일주일 동안 오셨다고 어떻게 60페이지가 쌓여? 매일같이 해야지 이거 약간 좀 그거를 밀 수 있구나. 이제 이거 그만해야지. 그만하고 내일은 이 페이지서부터 해야든지 해야겠다. 밀려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아니면 이렇게 하자. 지금 58페이지까지 왔으니까 58페이지부터 이제 오늘자까지 올라온 오늘의 이슈 중에서 큼지막한 것들만 내가 메모장에다 이렇게 해놓을게. 이거 하면 좀 재밌겠다 한 것들, 그런 것들을 해놔갖고 좀 그 진도를 그렇게 빼자. 실시간으로 보면서 이렇게 이거저거 다 하는 거는 너무 많으니까 데이터가. 그래 방송용으로 쓸 걸 좀 미리 정해놓고 하자. 50 여기까지 할게요. 가정불화가 아예 없기는 힘들지. 우리 부모님들한테 가정불화가 진짜 거의 없었던 가정에 살았던 친구들은 진짜 복받은 거야. 정말 복받은 거야. 그렇지 않아? 아니 구라할 수 있어. 진짜 부모님이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는 그런 가정들도 간혹 존재해. 진짜 그건 정말 축복받은 거야. 복받은 거지. 그런 환경에서 자라고 그런 환경에서 큰 사람들은 뭔가 좀 어둠이 많이 없잖아. 그지? 우울한 것도 별로 없을 것 같고. 축복이야. 아 맞아 그때 그거 초등학생 그거 다시 보여줄 수 있어? 뭔지 알지 랄프야? 초등학생이요? 아 초등학생이 발표하는데 그 잘 사는 집 잘난 집에서 자란 초등학생이 발표할 때 모습이랑 흙수저 집에서 자란 초등학생이 그 표정. 와 진짜 그건 너무 잔인하더라. 존나 반사회적인 말을 막 해. 초등학생이. 근데 편부 가정이 요즘 워낙에나 많아요. 아닌 가정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더라. 링크를 드리기 애초에 좀 부모랑 뭔가 안 맞다 이걸 느낀 애들은 조금 현명한 애들은 아예 그냥 카페 있어요. 링크 주세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아예 그냥 저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그냥 독립할 생각을 먼저 할걸. 좀 현명하고 똑똑한 애들은 그러더라. 20살 21살 딱 돼가지고 바로 나가버리더만 집에서. 부모한테 막 이상한 연락 오고 그럼 바로 그냥 전화 끊어버리고 그냥 무시해버리더만. 어렸을 때 당한 거를 이제 그렇게 복수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은 존나 잔인해. 내가 봐도 난 어쨌건 엄마랑 좀 관계 유지하면서 그렇게 살잖아. 그럴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고 워낙에 어려웠으니까 우리 집이. 나는 좀 그래도 이해하려고 하는데 진짜 칼 같은 애들이 많더라.
어. 아니 그래 맞아 맞아 새 삶 새 삶을 사는 거지. 어 부모랑 빠이빠이 하고 그런 애들이 있더라고. 똑부러지더라 그런 애들은. 현명하고 어디 가서나 손에 안 볼라 그러고. 어 그런 애들이 있더라고. 그런 데서 벗어나려면은 내가 노력해서 벗어나는 게 최고야. 어 독한 거지. 쌈배한테 아 그래 이건 보고자 봐봐. 그 알 어릴적 흙수저 금수저 마인드 차이. 저희 아빠가 의사고 부모님이 권장하셔서 저도 의사해 보려고요. 저는 검사가 되고 싶고요. 명확히 말하자면 검사장까지 가고 싶어요. 아빠가 부장검사라서요. 금수저 포부가 크고 원대하며 현실적으로 목표를 잡고 차근차근 앞으로 나아가려함. 주변에 상위 계급의 멘토가 있음. 아프면 장기 매매 같은 것도 불법이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인 할 수도 있고. 친구는 돈이 있으면 친구가 생기죠. 돈이 있어야 친구가 생기고 모든 것을 돈으로 중심으로 돌아가니까요. 현실적이지만 반사회적. 주변에 기피할 소리만 골라. 비판적이고 사회성도 떨어질 확률이 높음. 장기 매매 이건 너무 이제 극단적이 어리니까 저런 얘기 하는 거죠. 어린다고 쳐도 좀 거시기하다 이런 얘기죠. 표정부터 족같다고. 사랑 많이 못 받고 자라서 그런 거야. 쌈배한테 피시죠. 표절 논란은 이미 다 얘기해갖고 더 뭐 얘기할 것도 없는 것 같아. 법만 잘 피해가면 된다는 거 아니야 결론적으로. 양심에 두는 거라서. 그거에 대해서 나도 봤거든. 음악 완전 전문 채널에서. 근데 그러더라고. 양심에 맡기는 수밖에 없다고. 개개인의 양심에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지. 자기 단점을 얘기하면 약점으로 되냐고. 그런 것도 있지. 슬픔을 얘기했더니 약점이 되더라. 기쁨을 얘기했더니 질투가 되고 뭐 이런 얘기 있잖아. 결론은 뭔 줄 알아? 결론은 뭐냐면 남들은 나한테 크게 관심이 없다는 거야. 생각보다. 그랬구나 하고 넘어가는 거지 뭐. 그걸 가지고 SNS 같은 데다 막 올리고. 그죠? SNS에다가 그런 거 올리고. 맞아. 그걸 이해를 바라면 안 돼. 자기만큼 그렇게 관심이 없어. 맞아. 그 말이 맞아. 윤 대통령 이준석 팬시킨 거 만족하는 텔레그램 문자 국회에서 찍혀서 지금 지지율 25대 간 거 알고 있음? 어 알고 있어. 그거 봤어. 그걸 또 기자들이 찍었더라.
알고 있냐고 물어본 거야. 알고 있어. 윤재앙이다, 윤재앙. 근데 최근에 또 뭐야, 여성가족부 폐지한다고 다시 뭐 틀었던데? 지지율 떨어지니까 그런 건가? 폐지를 빼고 보고한 여가부에 윤석열 조속히 폐지하라고 지시했대잖아. 보여주기 시기를 확률이 높다. 폐지됐을 때 얘기해야지. 그러니까 나도 그때 당선됐을 때 너무 이거에 대해서 좋아하지 말자라고 얘기했었는데 진짜 말 그대로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알았겠냐. 그저 이대남이 병신된 거지 뭐. 니들이 뽑은 2번이다. 악으로 깡으로 버텨라. 그 말도 맞지. 아까 밥 먹었어요. 방송 켜고 아까 밥 먹었고 아직 배불러요? 제일 비응신은 투표 안 하고 나불거리는 정신병자들이라고. 만약에 1번 찍었는데 1번 찍었다고 얘기할 수 있어? 주위에? 만약에 1번을 찍었어. 근데 1번을 찍었다고 주위에 얘기할 수 있었을까? 얘기하면 그 순간부터 미친놈이 되는데? 빨갱이가 돼버리는데? 맞잖아. 지금 와서 1번 찍었다고 여기 동네방네 다 얘기할 수 있겠지. 윤석열이 못하니까. 홍어 소리 듣는다고? 그니까 완전 흑백 놀려.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 얘기하는 거야. 젊은 세대들 솔직히 1번 찍었는데 1번 찍었다고 말 어떻게 해, 어디서. 얘기하는 순간부터 막 프레임이 씌워지는데. 그만큼 살기 존나 각박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야. 만약에 내가 1번 찍었다? 근데 방송에서 1번 찍었다고 얘기했다? 존나 시달렸을걸? 진짜? 존나 시달리고 진짜 엄청 저항받았을걸? 뭔 말만 하면 빨갱이 소리 듣고 뭔 말만 하면 전라도 소리 듣고 그랬을걸? 조리 돌림 존나 당했을걸? 두 달 동안 개쳐 맞았을 듯, 인정. 내가 장담하는데, 내가 만약에 1번 뽑아서 그런 얘기를 했어. 그럼 이제 두 달 동안 쳐 맞다가, 지금 약간 이런 상황에서, 거봐, 나 이래서 1번 뽑았어. 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 악물고, 그래도 2번이나,
그래도 일본보단 2번이 낫다고 하면서 엄청 욕먹었을걸. 그래도 욕먹었을걸. 그런 게 다 보이지. 어차피 1번 됐어도 오늘 받은 별풍 싹 쓸어서 재난지원금이야. 그래, 정치 얘기 뭐 해봤자 뭐가 남겠어. 정치 얘기 그만합시다. 그래서 나 몇 번 찍었냐고? 나 사실 투표 안 했어. 그날 바이크 타고 놀았어. 2번 찍었다고 했던 거 다 뻥이야. 사실 투표 안 했어. 그래놓고 이대남 욕하냐고? 사실 2번 찍었어. 아니 사실 2번 찍었어. 아니 사실 무효표 던졌어. 맞아, 나 사실 투표용지 먹었어. 그 자리에서 꼭 구겨갖고 먹었어. 입에다 넣어버렸어. 이 세상이 싫어서. 아니, 안 피곤해요. 맛있더라, 투표용지. 일요일 날 채희 누나랑 방송하는데 무슨 컨텐츠 하는 게 좋을까? 집에서 그냥 어차피 이터는 컨텐츠긴 한데, 그 누나도 말을 잘하니까, 네? 그 누나를 데리고 방송 그 게임을 하라고? 그건 아니지. 술 먹으라고? 싫어. 술을 왜 먹어? 아, 술 세상에 제일 싫어. 저 벌떡 좀 먹긴 해야 돼요. 썩지 않을까요? 술은 오래 놔둬도 그냥 그런 거 별로 없어. 그래, 노래는 어차피 할 거 생각했었고. 벌떡주. 그냥 노가리만 까도 재밌긴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어떤 틀을 짜서 그 안에서 토크를 해야 재밌지. 주제가 있어야지. 약간 남녀 이런 걸로 해볼까? 네, 남녀 약간 30대? 30대니까. 씻으면 그만이야 컨텐츠. 그래, 그 질문 채인노한테도 한번 해보자. 체인 누나를 뒤에 태우라고? 아, 바이크 타기 싫어요. 혼자서도 안 타는데 무슨. 싫어. 텐션 개 떨어져. 더 디져. 지금 그나마 27도일걸? 26.5도네. 어우, 너무 더운 것 같아.
너무 더운 것 같아 진짜. 주영스도 합방이었어도 바이크 안 탔을까? 어, 아니 주영이가 얘기했었어. 바이크 타는 방송 할 의향 있다 그랬었어. 근데 주영이랑 뭐 나중에 한번 뭐 그래 방송 한번 하자 그랬는데 그냥 안 했어. 어차피 뭐 아까 그게 왜 안 하게 됐냐, 왜 미루게 됐냐면 코로나도 걸리고 또 그때 일 있고 그래서 흐지부지 그렇지. 철구 아빠가 언제 하나? 아이고 철구 아빠 뭐 철구 아빠냐? 저는 지금이 예 가끔씩 그냥 합방 한번 하고 지금이 좋아요. 예. 오죽하면은 합방보다 솔방을 더 많이 보겠어요. 그때 재밌긴 했죠. 근데 타비 언급 그만하세요. 자, 타비 언급 그만하시고요. 다음 뭐 할까? 불특정 다수랑 또 아가리를 털까요? 어? 현실 흉가 미스테리하라고. 제가 내일 성잡 천단 안 해요. 그래서 내일은 코업 같은 거에 대고 좀 평소에 안 하던 거 좀 해볼 거거든요. 예, 미스테리 내일 하시죠. 미스테리 내일 하시고요. 그 평소 같은 게임 방송이라고 할지라도 이제 스팀에서 게임 안 찾고 플스가 있으니까 플스로 해도 돼요. 네. 폴가이즈도 좋고요. 맨날 내일이래 이 새끼는. 내일이 지금 내일 모레일까? 씨발아. 네. 랄프야. 나 돼지 감자 하나 더 줘라. 네. 물을 좀 많이 드시죠. 좋은 겁니다. 그만큼 오줌도 많이 싸요. 그렇죠. 몸에 너무 싸요. 토리타 말고 돼지 감자. 응? 물 달라고 하신 거죠? 맞아. 왜 채팅 쳐? 시발 놈들아.
엘소드 충? 존나 오랜만이네. 전만은 예전부터 계속 엘소드 하라고 막 그러더라. 병신. 미친. 엘소드 충 하잖아. 아. 폴가 이제 해줘. 그 흉가 여러분들 여비제이 분이랑 갈 건데 그 그게 무슨 재미죠? 내가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껌껌한 데 가갖고 무슨 뭘 할 수 있을까요? 나 사실 별로 솔직히 말하자면 흉가에 대해서 별로 크게 그게 안 생기더라고. 혼자 가야죠. 그죠. 차라리 아싸리 공포 게임 하는 게 더 더 재밌지. 그게 아니라 그냥 소소하게 저 좀 저 힐링 여행 방송 어때요? 그냥 잠깐 가서 이제 뭐 그 뭐 닭백숙 같은 거 먹고 예 어디 좀 좋은데 좀 저 경치 좋은데 그런 데 가가지고 야방 좀 하고 예 그런 게 더 낫지 않아요? 얘기하면서 예 낮에 그럼 너가 행복해지잖아. 아, 여러분들도 그거 보면서 재밌는 거지. 그냥 물에 빠져 죽으세요. 흉가 가서 백숙을 먹으라고. 아, 흉가 가서 뭐 해요, 근데? 날붙자. 알겠어요. 그러면은 뭐 흉가 갈게요. 뭐 흉가 가서 예. 아. 흉가를 갈게요. 가는데 그니까 나도 흉가가 몇 번 가보긴 했는데 근데 지금 올라오는 태풍 영향 때문에 역대급 폭염 시작된다는데 에바 아니야? 그니까 존나 덥겠지 새벽에 가도 같이 갈 역캠이 없다고 해 말을 못해. 두 분 있어요, 두 분. 두 분 있는데 이제 어떻게 방송을 짜야 될지 머리가 아픈 거야. 앞만 봐도 재미없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흉가 가면 기껏해야 2시간 방송인데 여행 방송이 낫다고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면 아싸리 그냥 집에서 내일모레 이채희 누나랑 방송하는 것마냥 예.
기획을 좀 해달라고 알아도 속아준다고. 그럼 제가 그럼 그 여캠분한테 지금 카톡을 하고 있었거든요. 한번 물어볼까요? 혹시 귀신 보신 적 있냐고? 나 진짜 보냈어. 아니 혹시 귀신 보신 적 있냐고 내가 물어봤어. 아 진짜로. 내가 진짜 물어봤다니까. 예. 혹시 귀신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랬어. 봐봐 팩트야. 이분이 이상한 걸 예전에 뭐 느꼈었는데 어떤 그런 그 무서운 곳 가서 그런 걸 느꼈었대. 근데 어플이 띠링 하고 울렸었대. 아 그렇군요 라고 했어. 그러면 흉가 가서 좀 위험한 짓을 해볼까? 분신사바 이런 건 좀 그러니까 흉가 가가지고 귀신의 심기를 한번 건드려 볼까? 지금 출발하면 해 뜨겠다. 기웃 기웃 기웃.